안녕하십니까. 선현비TV 신용과 김규주입니다. 2021년 4월 20일 기준 전체 5,100만 인구 중 190만 명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하여 아직 4%가 미처 안 되는 인구로 집단 면역 효과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에도 집단 면역 효과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집단이 있는데요.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의 집단 면역 효과와 요양병원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기준 요양병원 전체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자 76%, 60세 미만은 90%, 65세 이상 63%가 접종하였습니다. 60세 미만은 7주차, 65세 이상은 3-4주차가 된 시점으로 전국 1,470개 가량의 요양병원 중 코어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이 없으며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발생 환자 또한 0명입니다. 요양병원 대부분에서 간병인 포함 모든 종사자가 주 2회 코로나 PCR 검사를 유지 중이므로 무증상성 환자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전국 기준 최근 2주간 600에서 700명가량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인상 깊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코로나 백신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 올해 2월에도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작년 12월 15개소에 비해 4개소로 감소하였으며 병원당 확진자 수도 73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의 방역을 위한 많은 노력과 희생,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빠른 타병원 전원 위한 시스템 및 병상 확보, 주 2회 전 종사자 PCR 검사 시행 등이 같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요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효과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1년 4월 9일에 발표된 중대본 발표에도 예방접종 전에 전체 확진자 중 9.7%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발생한 환자이지만 접종 이후에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 기준 전체 확진자 중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2%만 발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자체 집계한 요양병 코로나 환자 수에서도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간 97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였으나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2일간 요양병 확진자는 8명입니다. 일평균 3.13명에서 0.36명으로 88% 감소된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4월 2일까지 시행됐음을 생각해 본다면 2주 및 4주가 지난 시점이 되는 4월 16일과 4월 30일 이후에는 요양병원의 확진자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요양병원은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로부터 위험한 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몸이 아픈 가족과 본인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충분한 입원 환자 및 종사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요양병원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환자분들이 접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에 비해 65세 미만 종사자 및 입원 환자에서 백신 접종이 낮은 배경에는 3월 후반에 심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불신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호자분의 동의 없이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혼자 판단이 어려우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백신 접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60세 미만의 입원 환자들의 백신 접종이 낮아진 배경에는 2월 말, 3월 초에 비해 높아진 보호자분들, 자녀분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제도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한 내용의 유튜브나 언론 인터뷰는 시행한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내의 백신 접종자들의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백신 부작용 발생자에 대한 빠르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양병원 보호자분들과 환자분들, 종사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과 환자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맞으니 나는 안 맞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질수록 추후 코로나 발생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백신을 주로 맞은 칠레, 우루과이, 터키 등에서는 충분한 백신 접종자가 있음에도 코로나19 유행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한 영국, 이스라엘,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한 추세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코로나 백신을 절반씩 접종한 영국을 유념해 주십시오. 파이자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도 충분히 좋은 백신이며 코로나 유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발생하는 코로나 변이 및 백신의 항체 형성 유지 기간 등의 문제로 올해 하반기 다시 백신 접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지금 맞고 하반기 다시 재접종하는 시기보다 더 늦은 시기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그 시기 동안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이 빨랐던 외국 선례뿐만 아니라 국내 요양병원의 집단 면역 효과를 보더라도 단 1회만으로도 화이자 모더나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 없이 요양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